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육아 정권이죠, 그죠? 59초. 견해주 예산권,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현금, 예금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여기서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 계정 조정표. 이제 오늘 주식, 그죠? 이 부분. 아셨죠? 주식이다. 육아정권이죠, 그죠? 육아정권. 아, 주식은 육아정권 파트. 그 교재는 59쪽이네. 또, 우리 육아정권에 대한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육아정권이다, 그죠? 그 육아정권은 주식과 사채, 뭐, 대표적인 거죠, 그죠? 주식. 우리 주식은 요, 가지고 있으면은, 그죠? 이걸 이제 어떤 몫을 나타낸다. 지분 정권이라 하고요. 지분 정권. 요, 지분이라는 몫이죠, 그죠? 요거는 채무 정권. 발행한 회사로, 회사가, 그죠? 갚아야 할 그 채무를 나타낸 정권이다. 내 입장에서 이제 바뀌었죠, 그죠? 받아야 되는 거고. 이자를 받는 거고, 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거는 배당금 받죠, 그죠? 주주라 합니다. 주주, 그죠? 배당금.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주주를 하죠. 주주. 주식은 주주. 주주를 우리는, 그죠? 뭐, 투자자. 주주다, 뭐, 투자자, 출자자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채권자. 이래 부르죠, 그죠? 주주, 주주를 말 말씀, 채권자, 뭐, 투자자. 이 사람들은 이제 주식을 투자했으니까 여기에 배당 받겠지, 그죠? 배당. 배당금 받습니다, 그죠? 배당금 수익. 이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받죠? 이자 받는다, 그죠? 배당금 받고 이자 받는다. 그 이제 요 반대 입장. 우리가 주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육아정권인데 주식을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주식을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이제 반대 입장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자본에서 하는 거죠, 그죠? 자본금. 요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게 바로 부채장에서 공부하잖아, 그죠? 우리 자산에서는 현해주 외상에서 주식에 대한 거 이제 취득했을 때 우리가 요거는 요건 이걸 취득한 입장이잖아, 그죠? 우리가 취득했고 요거는 이제 발행한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에서 하는 게 이제 자본 계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 순서를 아세요?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 수익과 비용이다. 그 요, 주식을 이제, 그죠? 주식이나 사채. 요걸, 사채를 발행한 입장. 여기서 회계 처리하는 게 이제 부채장의 핵심이고,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하는 게 바로 자본에서 핵심이죠, 그죠? 부채 자본에서 공부하는 게 알겠죠, 그죠? 부채에서는 사채가 핵심이잖아. 자본에서는 주식이고. 그 입장이 반대다 이겁니다. 반대 입장.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내가 샀을 때 입장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반대로 팔한 사람 입장. 팔았다, 뭐 발행했다 같은 말이죠, 그죠? 발행한 입장.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장에서 자산에서는 요게 육아정권이다 하면 요걸 이제 우리가 취득했다. 취득한 입장이다, 그죠? 취득했으니까 가지고 있죠. 보유. 가지고 있다가 이걸 팔았다. 처분. 요 단계다, 그죠? 취득, 보유, 처분이다. 취득했을 때 우리는 이 육아정권으로 하는 거, 요래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래 하고, 상장법인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국제 기준이잖아, 그죠? 국제 기준에서는 이걸 이제 나누차 이겁니다. 육아정권이 육아정권인데
요걸 1년 내에 다시 대팔 거라면은 단기 손익, 그죠? 금융 자산. 단기 손익 공정가치 평가 금융 자산인데 줄여서 그냥 단기 손익 금융 자산. 1년 후에 팔 거라면은 1년 후에 팔 거라면은 기타 포괄 손익 금융 자산. 중도에 안 판다, 그죠? 망이까지 보유할 거다. 그러면 요거는 상가, 구, 원가, 금융자산. 요렇게 나누자, 이겁니다. 국제 기준에서는.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그냥 우리 비상장 법인이면은 유가증권이라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알겠죠? 상장법인, 우리 시험은 상장법인 위주로 나오니까, 상장법인 회계처리니까 국제 기준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이거잖아. 이쪽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국제 기준이니까.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상가 원가다, 그죠? 물론, 이제, 주식은 만기가 없죠. 주식은 제외된다, 그죠?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주식은 상가 원가로 분류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죠? 만기가 없으니까. 요래 분류했다. 분류하고 났을 때, 요 분류했다면, 우리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죠? 내가 1년 내에 팔 건지, 뭐 1년 후에 팔 건지, 내가 정하는 거잖아. 내가 정하고, 요래 정했을 때, 요렇게 우리가 단기 1년 내에 팔 거라 하고 나서 요래 장부 기장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취득 시에 수수료 같은 비용 들어가죠, 그죠? 요런 비용이 들어갔다. 1년 내에 팔 거니까, 요거는 그냥 비용으로 떨자. 비용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고 1년 후에 팔 거잖아, 그죠? 이거는 비용 처리하지 말고 요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요거는 자산 처리한단 말이잖아, 그죠? 자산. 아셨죠? 물론 이것도 포함합니다. 알겠죠? 그죠? 아, 요거 하나. 그 단기 손익일 금융 자산일 때는 비용 처리한다. 요거는 자산 처리하고 포함한다. 그죠? 요 부분.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요, 가지고 있으면 요거 이제 가지고 있으면 시가로 평가해야 되잖아. 그죠? 평가, 손익. 그죠? 평가. 요, 평가한다. 요걸 평가했다. 요걸 평가하면은 단기 손익 금융 자산 평가 손익. 이익 또는 손실이다. 그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요거는 평가 안 하죠, 그죠? 망기까지 보유할 거니까 평가할 필요가 없다. 팔았다. 팔면 마찬가지, 요걸 팔았다.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처분 손익.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 처분 손익. 이것도 중도에 안 팔죠, 그죠? 이렇게. 요렇다. 그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 여기는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기타 포괄 손익 평가서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서 자본 처리하는 거다, 그죠? 요거는 어디로 가느냐? 재무 상태표로 가야 된다. 자본이니까 이거는 비용이잖아. 단기 손익이다, 단기 손익이다. 요거는 두 군데로 갑니다, 그죠? 기타 처분 손익 요거는 그죠? 두 가지죠. 하나는 비용 수익. 그 단기 손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자본 즉 이익잉여금으로 할 수도 있다, 그죠? 요거는 자본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야 되죠, 그죠? 여기 두 가지인데 우리 시험에는 그냥 이래 처리하는 걸로 시험에 나왔었죠, 그죠?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 걸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요래 아 요거는 두 가지로 처리할 수 있다, 알았죠, 그죠? 우리 시험에 요래 나와서 그냥 비용 뜨는 걸로 나왔습니다. 처분 손익 한번 나왔었는데 요거는 요래 할 수도 있고 요래 할 수도 있다. 알겠죠? 요서 알아야 될 거는 요거 평가 손익이죠. 요 평가 손익은 자본이라 하는 거고 기타 평가 손익입니다. 단기는 비용이지만은 요거 기타는 자본이라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요거요. 그죠? 요거 비용 처리하고 요거는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기타는 자산원가에 포함한다. 알았죠? 여기 자본이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 생기느냐? 상계하는 게 이제 문제 딱 되잖아. 그죠? 여기 자본 처리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비용 처리한 거 자본 처리한다. 그건 상계한다. 결국 왜 이게 자본 처리하느냐 하면은 요거는 상계하기 위한다. 상계.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도에, 그죠? 취득을 했다, 초에.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느냐? 100원 주고 샀다. 그 1년도 말에 시가가 요게 90원 됐다. 2년도 말에 시가가 요게 140원 됐다. 예를 들어서, 그죠? 요래 표현했다. 주식상, 우리 회사는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요걸 사고 나서 취득했죠, 그죠? 취득하고 나서 우리 회사는 요걸 요렇게, 우리 1년 내에 팔려고, 이제 우리가, 그죠? 1년 내에 팔기 위해서 요래 장부 요래 해놨다. 즉 말해서 취득하고 나서 요 취득을 우리는 단기 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알겠죠? 그러면은 1년도 말에 평가 손익 얼마고 각가 얼마고 물어보잖아. 그죠? 그 물어봤을 때 100원짜리가 90원 됐다. 내렸죠? 얼마? 10원. 내렸잖아. 요거 얼마? 올랐죠? 얼마? 불어서 50. 요걸 뭐라 부르죠? 응? 이름 뭐라 하죠? 응? 이름 뭐죠? 응, 평가 손실. 그 왜 그렇게 대답? 알아서 아는데. 요걸 뭐라 하고? 평가 이익. 그 이제, 아니, 몰라도 됩니다. 이 마이너스는 알면 되고, 플러스는 알면 되죠, 그죠? 문제에서 답 나와 있는데, 우리 요거 답만 요거 말하면 되잖아. 10원이다, 50원. 마이너스 10원이다, 프로. 요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요건 손실이잖아. 요건 이익 맞죠? 여기 답이죠, 그죠? 알겠죠, 그죠? 여기 답입니다. 이건 상계 안 한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만약에 요걸 사고 나서 우리 회사는 1년 후에 팔 거랍니다. 기타 포괄손으로 분리했다. 그럼 마찬가지,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10원이고, 플러스 50원인데, 요거는 뭐 해야 되죠? 상계해야 되잖아. 얼마? 플러스 40. 그러면 1년도는 요거 상계할 게 없으니 여기 답 맞잖아. 2년도는 플러스 50이 하는 건 몇, 얼마죠? 40이 답이지. 그죠? 그러면은 1년도에 물어봐서는 답이 둘이 똑같은데, 그죠? 2년도는 답이 다르죠? 단기일 때는 플러스 50인데, 기타일 때는 뭐죠? 플러스 40이 되어버리잖아. 그 결과적으로 단기는 상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상계한다. 알겠죠? 왜? 여기 자본인으로 처리했으니까. 상계하기 위해서 자본 처리한 겁니다. 알겠죠? 상계하기 위해서. 요것만 알면은 시험이 요게 나와요. 요거, 요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잘 보세요. 그래, 아주 기본적인데, 이게 나오면 또 다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거의 다 막 10명이면 9명 다 틀립니다. 이게. 이거 틀린다니까, 이건. 물어봅니다. 1년도 말에 단기 손익, 평가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10원. 그죠? 맞죠? 그죠? 그 1년도 말에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얼마냐 하면 그것도 마이너스 10원이잖아. 그죠? 2년도 말에 단기 손익, 평가 손익 얼마고 물었으면 얼마죠? 플러스 50. 2년도 말에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얼마? 플러스 40. 답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요거야, 요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요거. 알겠죠? 그죠? 요거, 요거. 계산 문제는 요거. 이론 문제는 요거. 알았죠? 두 군데. 그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 핵심이 이거다. 요거 이론 문제. 요거 계산 문제. 물론 이제 요 항상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죠? 근데 기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 이제 유가증권에서 여기 핵심이다. 알겠죠? 그다음 기타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이자 계산하는 거, 원금에 대해서 그죠? 액면 금액에다가 연이율에다가 기간을 곱하면 되잖아. 그죠? 이자 계산하는. 이건 뭐 우리 유가증권에서 시험에 안 나왔는데 요게 다음 시험 우리가 채권에 가면은 음에서 할인율 계산할 때 요게 시험에 한 6번쯤 나왔었죠. 그죠? 이자 계산하는 거 요거.
액면 금액에다가 연이율 곱하기 12분의 월, 그죠? 이자 계산하는 거, 요거, 요거. 유가증권에서는 시험에 안 나왔고, 요게, 요게 왔어. 외상에 와서 시험에 나왔다. 요 할인율 계산하는 거, 그죠? 자, 책을 봅니다. 유가증권, 그거 보면은, 예, 그 불편한 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 59쪽에 아래 보면은 단기 소리익 나오죠, 그죠? 그거 쭉 읽어보시는데 핵심은 뭐냐? 요거다, 요거, 그죠? 비용 처리한다.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넘기세요. 넘기보면 60페이지, 그죠? 기타 포함하고 나와있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관계기업 투자 나온다, 그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20% 어떤 회사에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은 20% 이상이다, 그죠? 우리 지분법이죠. 지분법. 지분법. 기억나죠, 그죠? 지분법 적용한다. 지분법. 지분법이라는 거는 취득원가에다가 그 회사 이익이 생기면은 더하고 배당을 받았으면은 뺀다, 그죠? 마이너스. 알았죠?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그럼 요거 잔액 얼마고 물어보는 거. 요게 우리 시험에 세 번 나왔다 그랬죠. 그죠? 요게 지분법이다. 내 지분만큼, 퍼센트만큼. 그죠? 이익은 더하고. 일단 문제 풀면서 또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거 60페이지 박스에 나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자. 끝수이자 하는 겁니다. 그죠? 요 끝수이자 일단 문제 풀 때 말씀드릴게요. 이자 계산하는 겁니다. 다음 61쪽에는 그 평가 손익 구하는 문제다. 그죠? 이런 문제 아주 간단하죠. 기말 현재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다. 평가 손익 얼마고 묻습니다. A 회사는 200만 원짜리가 18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얼마죠? 20만 원. B 회사는 300만 원짜리가 330만 원 되었으니까 플러스 30만 원. C 회사는 500만 원짜리가 450만 원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50만 원. 요거 상기하면 얼마? 플러스 빼고 하니까 마이너스 얼마죠? 40만 원. 그렇죠? 손실 40만 원. 답이다. 그죠? 예, 거기 이제 키 나와 있는 거, 요약이죠, 그죠? 그거는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 넘기세요. 62쪽에, 예, 62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죠, 그죠? 단기 손익금전 평가 손실은 비용 처리하고, 평가 이익은 수익 처리하고,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자본. 자본 처리하는 거다. 자본. 그죠? 그럼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는 거,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는 항목은 또 네 개 있다 그랬죠? 네 개 뭐죠? 해, 기, 파, 재. 해외 사업 환산. 그죠? 손익.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해, 기, 파, 재. 네 개. 그것도 자본이 하면 또 나옵니다. 그죠? 그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말은 자본 처리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본 처리하는 거다. 예, 자본, 요거는 자본 처리하는 거다. 그 다음, 기타 포괄 손익, 처분 손실. 그 처분 손실은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처리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막 이쪽으로 해서 단기 손익 처리한다 해서 이쪽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시험에 나왔었고, 됐죠, 그죠? 다음, 63쪽에 보면은, 포인트 3번. 이제 팔았다. 예. 다음, 금융 자산을 팔았습니다. 취득하고 팔았는데, 물어보는 말. X2년도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봤죠. 그 X2년도, 전부 2년도인데, 그 팔았는 게 언제죠? 보니까 5월 15일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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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군데. 1년도, 아, 지금 2년도니까, 그죠? 맞네, 그죠? 5월 15일. 5월 15일 날, 2주를 900원에 팔았다. 5월 15일 날, 2주를 9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얼마짜리를 파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원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바로 위에 보세요. 시가 얼마짜리였죠? 1,100원짜리. 1,1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다. 200원 손해봤죠? 200원 손해봤다. 두 주니까 얼마? 400원 손실. 주식의 변동. 자, 다시 보세요.
100원짜리가 만약에 90원 됐다가 방금 했습니다. 그죠? 140원 됐다가 이게 자꾸 변동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110원 됐다가 150원 된다. 그죠? 140원 됐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변동된다. 그 이게 단기 손익으로 처리했다. 뭐 단기 손익이라면 계속 이게 이래 되잖아. 100원짜리가 90원, 마이너스 10원, 요게 요래 됐다, 플러스 50원, 요게 요래 됐다, 마이너스 10원, 요래 됐다, 플러스 20원, 요래 됐으니까 뭐죠? 마이너스 40원, 다시 얼마? 플러스 20원. 그죠? 요때만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이게 답이잖아. 요걸 팔한 겁니다. 그죠? 직전. 110원짜리를 130원 팔았다. 알겠죠? 단기 손익일 때는. 요래 지금 돼 있잖아. 요걸 요래 팔. 이걸 지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장부상에. 알겠죠? 다 삭제돼 버렸잖아. 이거 비용 처리하고, 요게 남아있고, 요게 다시, 요게 남고, 요게 남고, 요게 남고, 요게 남아있다가 요래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타 포괄돼 버리잖아. 그죠? 기타 포괄되는 뭐 해야 된다? 상계. 그죠? 상계하니까 얼마, 플러스 얼마, 여기 얼마. 40. 요거 상계하면 얼마? 요래 상계하면 플러스 30. 요래 상계하면 얼마죠? 플러스 50. 요래 상계하니까 플러스 10. 요래 상계하니까 아니 플러스 10이지. 요래 얼마? 플러스 30. 요게 처분. 그죠? 알겠죠? 30. 그러니까 기타 포괄은 상계한다. 상계. 알았죠? 상계. 그리고 자 보세요. 상계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100원짜리를 130원에 팔아서 막 이익 얼마죠? 바로 팔면 얼마? 30원이지. 어? 갔네? 그죠? 그렇잖아. 그죠? 상계하면 결과가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이래 팔아서면 결국 이게 같아져 버리죠. 그죠? 알겠죠? 이것도 하나 알아놓으세요. 단기 손익일 때는 요 직전 거 요거 팔한 거고, 기타 포괄일 때는 평가 처분서 요거 묶어들랑 아예 중간에 상계하는 거나 요걸 팔한 거나 보는 게 결국은 같아져 버린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걸 무시하면 되죠. 무시. 결과적으로는 같아져 버립니다. 이걸 팔한 걸 해도 된다. 알겠죠? 상계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죠? 근데 괜히 또 헷갈리려고 하면은 상계하는 걸 원칙으로 알고 있었어요. 알겠죠? 두 가지 알아놓으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응? 둘 다 알면 더 좋고, 헷갈릴 것 같으면 상계한다, 안 한다, 맞다, 가지. 알겠죠? 기억하시고. 네,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64쪽에, 거기 보니까 가운데 손상차손 나오죠? 그죠? 그건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했을 때, 뚝 떨어졌을 때, 그죠? 내가 1년 이상 보유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치가 하락했더라. 회복할 가능성이 없더라. 그때는 우리가 비용 떨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한다? 손상차손. 알았죠? 65쪽. 확인 체크 문제 1번.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으로 단기하는 걸 1년 내입니다. 여기에 취득한 금융자산을 말하면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 원가, 그게 비용이죠. 그죠? 그 발생하는 거래 원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단기 손익일 때 요거잖아. 단기 손익은 취득 원가 요 비용을 처리한다. 아니고 비용 처리한다 그랬잖아. 틀렸네. 1번. 이렇게 이제 이론 문제에서 여기 잘 나와요. 요거. 알겠죠? 여기 잘 나오니까 꼭 필수. 알겠죠? 요 이론 문제, 요 계산 문제를 그렸습니다. 요거. 이건 자본이라고 하는 거 하고. 알았죠? 요거. 뭐 나머지 읽어보세요.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단기 손익 금융자산 대여금 이거 아닌 거. 이거 외에 비파생 금융자산을 말한다. 파생 상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비파생하는 거는 주식 같은 거 대표적이고, 주식이나 사채로 우리가 원래 기본 상품이라 하죠. 그죠? 비파생이라는 거는 파생 상품 하는 거는 이제 이 주식이나 여기서 파생된 거. 여기서 파생되가 뭐 주가 지수 거래라든지 뭐 금 거래, 금 농산물 거래,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 합니다. 이거 말하면 정권 시장에서 거래 안 하는 거 이거 아닌 거 비파생 상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건 그런 거고, 비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이제 주식이나 사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상가고 원가라는 거는 만기 보유다, 그죠? 만기. 만기가 고정되어 있거나, 지역금액이 확정되고 결정 가능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 단기손익금융자산은 단기손익금융자산과 단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지정하는 거는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지정한다. 최초로 인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최초 하는 걸 취득할 때, 샀을 때 이 말입니다. 취득할 때,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그때 요래 분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래 분류하든지, 요래 분류해야 되는, 요 취득할 때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최초 인식할 때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말이 어렵지만 알고 나면 쉽잖아. 그죠? 취득할 때 요래 분류하거나 요래 분류하거나 요래 분류해야 되죠. 당연하잖아. 그죠? 그 말입니다. 최초 인식할 때 요걸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예. 대여금 수리 채권은 지급금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다. 등등. 2번.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법에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가로 평가한다, 그죠? 요 시가법이다. 우리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로 한다, 그랬죠, 그죠? 시가법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공정가치법. 같은 말입니다. 시가나 공정가치나 같다. 같다. 우리 보시면 됩니다. 공정가치와 시가 같다. 항상 같지는 않지만, 우리 그냥 같다 하면 돼. 회계원리에서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보유 주식은 A수 1이 나와 있다, 그죠? 묻는 말이 뭐죠? 묻는 말 보니까 D회사 주식 200주를 주당 4,200원에 팔았다 그랬네요, 그죠? D회사 주식을 한 주당, 아, 이 문제는 지금 D회사 주식을 팔았습니다. D회사, 그 D회사 주식을 팔았는데 200주를 팔았습니다. 200주를 주당 4,200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네요, 그죠? 이거면 4,200원에 팔았다면 원가 얼마짜리 얼마 되잖아, 그죠? 원가 얼마짜리 이렇게 팔았으면 답이 나오잖아, 그죠? 원가 얼마짜리였죠? 한번 보세요. D에서 한번 볼까요? D. D를 보니까 300주를 내가 샀는데 보유하고 있다, 그죠? 살 때는 5,500원이고 연말에 시가가 3,700원인데 그럼 얼마짜리 팔은 거죠? 그렇지. 3,700원짜리 항상 시가를 팔은 겁니다. 알겠죠? 5,500원짜리가 3,700원 됐잖아. 그럼 5,500원 하나 전부 없어져 버리고 남아 있는 건 얼마? 3,700원 남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3,700원짜리를 4,200원에 팔았으니까 500원 남았네. 500원 남았다. 200주면 얼마? 10만 원. 처분 이익은 10만 원이다. 답이죠, 그죠? 다음에 이번에는 3번 문제. 자, 3번 한번 볼까요? 한강회사의 상장 주식 3,000주를 3만 6,000원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 지금 문제가 우리가 2001년도에 샀습니다. 취득을 했는데, 예, 몇 주를 샀느냐? 3,000주를 샀다. 3,000주를 샀는데, 주당 3만 6,000원에 샀다. 요래 샀네, 그죠? 취득. 3,000주를 샀다. 3,000주를 샀는데, 주당 3만 6,000원 주고 샀답니다. 알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장기 투자라 그랬잖아. 장기. 1년 이상. 그걸 뭘 해야 된다? 뭐죠? 이 말이잖아, 이 말. 그죠? 기타 포괄 손익이다. 그렇죠? 아, 장기니까. 1년 이상이다. 그죠? 아, 우리가 뭐, 결국 이거는 사고 나서 우리는 결국은 분류를 뭘 했느냐?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한 문제네. 그죠? 아, 장기니까. 알았다. 그죠? 장기. 예. 그러고 나서 그의 연말에 종가를 보니까, 이제 시가죠. 그죠? 27,600원 됐더라. 요게 이제 그해 연말에, 그죠? 1년도 그해 말에 보니까 27,600원 됐더라. 그리고 이걸 또, 그죠? 그 다음에 2년도 4월 달에 팔았습니다. 이걸 팔았는데 2,000주를 팔았다. 36,400원에 팔았네요. 그죠? 36,400원에 팔았는데 요거는 2,000주만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고 있네. 알겠죠, 그죠? 3600원에 샀다가 27,600원 됐다가 3400원에 팔았다. 2000주를 팔았으면 이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죠? 일단 기본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예. 자, 상기한다 그랬죠? 그죠? 상기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상기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상기합니다. 이게 얼마,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3,000원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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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얼마죠? 요래, 빼면 얼마? 예? 아니지. 이게 400원인데 9,000원 될 수 없잖아. 그죠? 8,800원이지.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요게 600원이니까. 그 요거, 요거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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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내렸잖아, 3,000원. 올랐죠? 맞죠? 요거 상기하면 얼마? 얼마? 요거 상기하면? 플러스 5,800원이죠? 요거, 요거, 요거. 무슨 말이야? 이뻤잖아. 그죠? 몇 주? 2,000주. 답. 그죠? 알겠죠? 5,800원 이익 받잖아. 한 주에 요래 팔았으니까 이익 받네. 몇 주? 2,000주니까 얼마? 1,160만원. 그죠? 알겠죠? 그죠? 1,160만원이다. 그니 기타 포괄을 해서 뭐 한다? 상기한다. 이게 막 단기 손익이면은 그죠? 이게 이쁜 거죠. 요걸 요래 파는 거니까, 그죠? 요거, 요. 요게다가 29%만 되고. 알겠죠? 요래 파는 거. 기타 포괄은 요거. 요게다 파는 거. 알겠죠? 그니, 상기한다, 안 한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단기 손익은 상기 안 한다. 기타 포괄은 상기한다. 그럼 3번 문제. 됐, 끝났고. 4번 문제. 주식 보유 현황이 다음과 같다. 예, 단기 수익과 비용 얼마고? 자, 묻는 말 잘 보세요. 크게 보니까 우리가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이 세 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입니다. A, B, C인데, A는 단기 손익이고, B, C는 기타 포괄이잖아. 그죠? 그럼 묻는 말이 뭐죠?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을 물으니까, B와 C는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손익입니다. 그렇죠? A만 답이잖아. A, A. 묻는 말이, 우리는 항상 풀 때는 뭘 해야 되죠? 묻는 말 알죠? 그죠? 제가 이래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데도 꼭 묻는 말을 갖다가 또 엉뚱하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 그죠? 뭐를 묻는지 알겠죠? 요거 요거 잘 물을 이제 읽으면서 거기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알겠죠? 빨간 볼펜 딱 가져가가지고 딱 쳐놓고 답을 한참 계산하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답을 적을 때는 묻는 말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야 실수가 없잖아. 실수, 실수를 줄인다 이겁니다. 그럼 단기 수익이니까 A만 가지고 답을 하면 된다. A. 당기니까 그죠? 그럼 10만 원짜리가 12만 원 됐다. 2만 원 올랐네. 수익 2만 원이네. 답은 2번이다. 알겠죠? 5번. 관계기업 투자 나왔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나왔다. 그게 취득원가 얼마? 얼마에 취득했죠? 기업 보니까 1,000주를 1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그죠? 1,100만원이잖아요. 뭐 취득원가는 1,100만원, 지분율은 모두 몇 프로? 30%네. 그죠? 오늘 지분부 하면 나왔다. 그러면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빼더라.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니은 보니까 이익 나왔네. 2,000만원 더한다. 2,000만원 중에서 내 목 30%다. 2,000만원에 30% 하면은 600만원이죠. 600만원 더하고 아래 배당 나왔습니다. 1,000만원 배당 나왔네요. 그죠? 1,000만원에 30% 얼마? 300만원 요거는 빼고 답이다. 끝. 1,100만원에다가 600만원 더하고 300만원 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얼마고 묻잖아. 1,400만원 답. 지분법 나오면은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알았죠? 이익은 더하고 배당 뺀다. 요래서 예, 딱 끝나고 그죠? 그 다음 6번 문제 하나 더. 그 6번 보세요. 6월 2001년 6월 1일에 A 회사 주식 100주를 취득했다. 1,000원에 샀네. 그 2001년도 그죠? 샀는데 취득했습니다. 주식을 샀다. 100주의 주식을 샀는데 주당 1,000원에 샀다. 한 주에 1,000원 주고 샀다. 그죠? 100주를 1,000원에 사고 나서 이걸 뭐로 분류했다? 기타 포괄. 아하, 요거 기타 포괄이네. 요거 사고 나서 우리 회사는 단기 손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했다. 그죠? 아, 요걸 딱 알고. 아, 요거 상기해야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1년도 말과 2년도 말에 그 주당 가치가 750원과 800원 됐더라, 그죠? 1년도 말과 2년도 말에 그 주가가 1000원짜리가 요거는 750원 되고 요거는 850원 됐더라. 750원과 850원 됐더라,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묻는 말. 이 회사가 2년도에, 2년도 물어봅니다. 손익계산서의 기타 포괄 손익과 재무상대표의 손익 누계라, 누계는 합산을 상계한단 말이잖아, 그죠? 금액 평가가 얼마고 무섭니다. 두 개 묻네. 자, 일단은 그거는 이제 무시하고 자, 보세요. 여기 묻고 있다. 일단은 우리는 기타 포괄 손익을 상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요건 묻잖아, 그죠? 2년도 말에. 자, 그럼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죠? 이렇게. 1000원 주고 샀던 게 750원 됐네. 내렸네, 그죠? 마이너스 250원. 요게 요래 되었습니다. 플러스 얼마? 100원 되죠. 상계해야죠. 상계하면 얼마? 마이너스 150. 그럼 결국은 답은 이제 1년도 말을 물어봤다면은 마이너스 250원. 2년도는 요거잖아, 그죠? 상계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150. 답이다. 그렇죠, 그죠? 답. 됐어. 자, 보세요. 요거 이름이 뭐죠? 마이너스 150원이죠, 그죠? 요거 상계한 거잖아. 그 상계했으니까, 이거 두 개 뭐예요? 상계했다는 건 뭐죠? 누계죠, 그죠? 이게 누계란 말이에요. 누계, 알겠죠? 누계. 알았죠? 요거 답이다. 마이너스 150원. 요걸 우리 이름을 뭐라고? 기타 포괄 손실이죠. 평가 손실이잖아, 그죠? 요거 자본이라 그랬죠? 요게 좀 요거. 요거는 재무상태표 들어간다, 그죠? 자본이니까. 마이너스 150원. 자본, 재무상태표에는 마이너스 150원. 답 찾으세요. 재무상태표에는 마이너스 15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FS, BS 같은 겁니다. 누계. 누계는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한 주에 150원이니까 몇 주죠? 100주잖아. 그럼 얼마입니까? 15,000원. 그죠? 마이너스, 손실 15,000원이네. 손실 15,000원 두 개 나와 있네요. 그죠? 손실 15,000원이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얼마고 보세요. 생각해보면 되지 뭐. 원래 우리 시험에 이것만 물어요. 이거요. 항상 이것만 물어보는데 보세요. 2년도에 요거 상계했잖아. 그죠? 상계했는데 여기 누계잖아. 그죠? 여기 답인데 하나는 또 뭘 묻고 있죠? 지금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기타 포괄 손익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알겠죠? 상계하죠. 요거. 요 말이면 요거. 상계가 요거잖아. 그 요거 얼마고요? 요거. 요게 손익계산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요거는 이익이죠. 플러스니까, 그죠? 몇 주? 100주잖아. 플러스 10,000원. 답. 플러스 10,000원. 몇 번이죠? 3번. 그죠? 3번 답이. 그 이거 물어보는 건 잘 없어. 잘 안 하는데. 우리 책에는 한번 내놔가. 혹시 또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요게 원래 요겁니다. 요 누구겠는데. 요거. 알겠죠? 요거. 알았죠? 요거구나. 자, 이제 이거 육아증권 끝났습니다. 그죠? 핵심 부분. 여기 이제 육아증권. 뭐 정리 다 해볼까요? 육아증권에서는 결과적으로 요거 포함한다, 안 한다. 그죠? 비용 처리한다. 요거는 비용 자산을 포함한다. 그죠? 계산 문제는 상계 안 한다. 단기 손익 상계한다. 알았죠? 상계 안 하고 상계한다. 그 핵심. 요거 기타 보험성 자본이다. 추가할 거는 요거, 요게 지분법. 취득에다가 이익은 더하고 배당 뺀다. 그죠? 얼마고 물어보는 거. 이 지분법이다. 이상. 요게 육아증권.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종합 문제가 225쪽. 그죠? 그 뒤로 가보면은 225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육아증권에 대한 이제 그죠? 종합 문제가 이래 나와 있는데 문제 많지 않습니다. 16문제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거는 저 뒤에 해설이 있다 그랬죠. 물론 좀 뭐 해야 됩니까? 숙제. 알죠? 이 실력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 이제 69쪽. 돌아 69페이지. 이번에 이제 이거 외상 부분이다. 아, 요 부분이네. 외상 부분. 이건 69쪽.
예. 지난 시간에 숙의 다 해왔죠? 예? 다 해왔죠? 그죠? 이따 제가 뭐 잘 안 되는 거 질문 받고 또 필요한 부분 내가 풀어드릴게요. 예. 요정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다 끝났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9조에는 대여금이 수지제고이다, 그죠? 오늘 잠깐 쉬었다 할게요.